말이 필요 없어. 일단 한 잔 먹어. 그냥 먹고 죽어. 오늘 그냥 죽어. 그 며칠 전부터 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밥을 안 먹어.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와. 맞아요. 요즘은 왜 그래? 내 남자친구 헤어져. 어? 남친 헤어졌어? 매날 밥 먹고 싶지 않아요. 배고프지 않아요. 와, 그래서 며칠 동안 방에서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요즘 오빠 이상하다 했어. 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. 큰일이네. 그 오늘 넷 데리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. 넷 뭐 하고 싶은지 메시지 해봐. 오케이. 메시지. 자, 님만에 나왔습니다. 일단 처제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돈은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마야몰 해서 돈 좀 뽑고 가겠습니다. 가희야,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오, 요시랑 오늘 어울리는데 성탄절이랑. 맞아. 돈 뽑으러 가자. 아, 지갑이 비었다 지금. 내 지금 4kg 빠졌다고? 4kg 빠졌어요. 아, 진짜 왜 그러니? 밥 안 먹어. 저도 안 먹어요. 사줘도 안 먹어 진짜. 어제도 음식 그 시장 갔어도 안 먹어. 안 먹어. 말도 큰일이네. 안 들어요. 말도 안 들어? 큰일이다. 그거 알았어. 오늘 내 어디 가고 싶어? 술. 야, 빠지네. 네. 술 먹고 싶대요. 네, 알았어, 알았어. 네, 도대체 어디 내려가야 될까? 네스는 소주 먹어야지. 아니. 소맥. 아니. 죽어요. 네, 소맥 먹어봤어요? 소맥 먹어봤지, 오빠 가게에서. 오빠 가게에서 먹어봤지. 소주 먹어야지. 아니, 오빠가 업고 가는 거 아니야? 둘 다? 포장마차 어때, 그럼? 포장마차. 포장마차. 딱 좋다. 포장마차에서 소주에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 가고 싶냐 물어봐서 오늘 힐링 한번. 오케이? 오케이. 처제 소주 오케이? 오, 오케이. 웬일이야. 와, 보통 우리 같이 안 먹어. 안 먹어. 원래 술 잘 아니 소주 안 먹는데. 아, 오늘 큰일 났네. 맞아요.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처제 술 오늘 엄청 땡기나 본데. 오빠 포창가 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왔는데 없네요. 없어졌네요. 근처에 소주 있는데 좀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일단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서 여기 온 건데 맨 마지막 리뷰가 3년 전이더라고요. 아, 이런 실수를. 아, 저기 포장마차 짱인데 분위기가. 그래서 닫아서 여기 가까운데 소주 파는 꼬치집이거든요. 네, 꼬치집에 와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처제 힐링도 좀 시켜주고 먹고 그냥 죽어. 그래서 오늘 소주 시키고 꼬치 시키고. 맞지?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원래 헤어지면 얘기 많이 들어줘야지 좋아. 소주 한 쫙 먹으면서 처제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. 먹고 또 재밌는 데 놀러 가면 되지. 오케이? 말이 필요 없어. 일단 한 잔 먹어. 그럴 때는 원래 한 잔 먹는 거야. 나이도 한 잔 먹고 그냥 먹고 죽어. 오늘 그냥 죽어.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처제가 소주 한 잔 들어갔고 처제 소맥도 먹어봐. 그냥 막 마셔 오늘.
마음껏 먹어. 이제 조금 들이켰으니까 얘기를 해보자고. 몇 년 사귀고 헤어진 거야? 오일랭 내가 너무 말 2년 2년 사귀었어. 난 두더리곤 말이야. 제일 오래 나 다 짧게 사귀었는데 이번 남자친구가 오래 사귀었구나. 저도 봤어요. 진짜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.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? 아무렇지 않아? 아니면 좀 많이 슬퍼? 아쉬워? 이런 거. 야. 완 길어요. 완매와. 길어. 길어도 괜찮아. 我也好不觉得了一滴滴啊那个嘛你啊那个老公嘛แบบมันจะเป็นช่วงนึงที่มันเศร้าแต่มันก็ไม่เป็นไร 슬퍼도 있고 근데 약간 그쪽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서 괜찮아. 슬픈데. 슬픈데. 각자 인생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, 나도 그냥 나대로 잘 지낼게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잖아, 그지? 오빠 생각은 그래. 아직 어리잖아, 넷이. 야, 남자 많아. 얘도 이뻐. 예뻐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조금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어. 슬픈 건 아는데 조금 빨리 스트롱 알아? 어려워요. 지금 가이가 열심히 번역해 주는데 한국 관자 괜찮은데 태국 관자 느낌 알아요. 근데 이건 뭐야? 태국어 많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, 가이가. 남자친구 보고 싶어? 솔직히 토크. 아마 기대했고 근데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.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돼. 무슨 말이냐면 헤어졌잖아.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빨리 잊을 수 있어. 지금 처제가 헤어진 지 좀 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. 만약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뭐 남자 만나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헤어지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빨리 이 사람을 잊을 수 있어. 한국엔 그런 말들이 많아. 인정. 인정? 마지막으로 오빠 궁금한 게 전 남자친구 얘기하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왜 헤어졌는지. 내 생각엔 왜 헤어지게요. 맞아 말라. 남자야. 계속 쌓였구나. 참다가 폭발했구나. 자, 우린 또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니까 짠 한번 하고. 자, 긴여유 따이씨 따이 죽어 그냥. 오늘 처제 오늘 죽어. 그러면 처제가 슬퍼하지 않게 재밌는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? 게임 하나. 남자가 있어. 두 명이 있는데 진짜 잘생긴 사람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 딱 하나만. 왜요? 이미 사이로 와서 이미 사이 먼저 어떤 거? 착한 사람. 착한 사람. 와. 우리 처제 진짜 예쁘게 잘 컸네. 와, 이게 정답이지. 우리 유튜브에서 처제 팬클럽이 진짜 많아졌어. 진짜로. 처제 예쁘다. 처제 알아? 내 수어이만, 내 땡한다 이만. 아주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깨알같이 인사를 해주네. 한국 남자는 어떤지? 러디. 뭐 진짜 고생하네. 자, 짠 한번 또. 짠. 생각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만날 남자를 위해서 이상형. 정말 그래. 그 정도야? 아무것도 괜찮아?
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남자가 좋구나. 아무튼 오빠는 대시 빨리 좀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하게, 우리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. 가인은 어때?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. 왜냐하면 가인은 지금 좋은 남자를 만났잖아.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해주고 싶은 말 있어? 동생한테? 그냥 빨리 밥 많이 먹고 쓸쓸하지 마세요. 그렇게 좋아요. 밥 많이 먹고 요새 넷 너무 당 안 나고 아유 밥도 조금만 먹어요. 걱정. 가해가 또 동생 걱정을 많이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데려왔어요. 많이 먹으라고. 그래서 이제 넷이 처제가 가고 싶어 했던 태국 재밌는 곳 한번 가서 짧게나마 영상 남기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처제 화이팅! 화이팅! 그래 힘내. 그래 밥 많이 먹고 힘내자 우리.